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요, 2월 월간 견적입니다. 2월 20일쯤에 만들어진 견적으로서 3월달 쓰셔도 문제가 없는 견적이고요. 제가 저번달에도 1월 20일쯤에 올리다 보니 딱 한달 텀 맞추다 보니 지금쯤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참, 이번 월간 견적은 자막이 생략된 대신 제가 좀더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해드릴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견적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4,50만원대 견적입니다. 우선 용도부터 보여드릴게요. 40만원대는 10,100으로 짤 거고 50만원대는 12,100으로 짤 건데 내장 그래픽으로 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게이밍 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없이 게이밍은 뭐 돌려봤자 롤이고 롤도 이 정도면 옵션 타입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상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도로 쓰면 좋냐면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SL 한글 정도, 거기에 매장 포스용 PC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 그래픽카드 달아서 게이밍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니 존버용으로 쓰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경우 꼭 12,100으로 가주세요. 그럼 조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조합은 여러분 50만원대 가겠다면 11,100, 그리고 40만원대 가겠다는 10,100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F 버전을 사시면 안 돼요. F는 그래픽카드가 없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아예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2,100이나 10,100을 사야 되고요. 12,100을 살 때는 H610을 사야 되고요. 10,100을 살 때는 H510 사야 됩니다. 소켓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보드 종류 꼭 색깔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주의해 주십시오. 성준님, 그럼 12세대랑 20세대랑 뭐가 차이 나는데요? 12세대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는 만큼 확실히 CPU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 성능, 싱글 성능 둘 다 좋아서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약간 더 하드한 뭐 엑셀 파일 같은 것도 훨씬 쉽게 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때 아무래도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CPU 성능이 더 좋은 12,100이 업그레이드 하기 용이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드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메모리는 마이크론 크루셜 DDR4 3200짜리 8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성조님, 저는 8기가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라이트하게 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8기가 하나 넣으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20-30% 떨어지고 CPU 성능도 5-10% 정도 떨어집니다.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꼭 짝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듀얼 채널을 지원하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거 4기가 두 개 쓰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일단 기본적으로 4기가짜리를 판매하지 않고요. 삼성 메모리는 4기가짜리 있는데 2만 몇천 원 해요. 다른 회사 것도 4기가짜리 한 2만 몇천 원 하니까 사실 말은 더 못해서 8기가짜리 두 개 쓰는 게 차후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요 메모리 선택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없어요. 내장 그래픽 사용할 거고요. 메인보드에서 D서브, HDMI 두 가지 포트를 지원하니까 모니터가 호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SSD는 SK하이닉스 S31을 일단 우선 추천드립니다. 요게 불량률이 확실히 적어요. 다만 이 MX500보다는 한 6,00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신 분들은 마이크론 MX500 쓰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더 싼 SSD인데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SSD 못 써먹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품질이 만족되는 건 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X 클래시 2 풀체인지 500과 FSP 하이퍼 K 500 혹은 시소니 A12 500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왜 성준이 500W짜리 추천해요? 요 정도면 300, 400으로도 커버 안 되나요? 맞는 말입니다만 3,400짜리 중에서 멀쩡한 품질을 가진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3,400짜리랑 만원 정도 혹은 15,000원 정도만 더 주면은 이런 500짜리 파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500짜리 파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게 뭐 좋아서 넣은 건 아니고요. CD롬 지원하고 케이스 작아서 어디 두기 편하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른 겁니다. 여러분 뭐 취향이 맞지 않다면 다른 케이스 얼마든지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i3로 짰는 거고 요 보시다시피 12,100으로 가면은 52만원, 10,100으로 가면 43만원 정도 합니다. 부품 가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고임비 뭐 3-4만원 포함하면 실제 구매가는 한 56,7에서 47 정도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짜야 될까요? 그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9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FHD 중사양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게이밍 PC. 요 PC는 이제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지만 디아2 레저렉션,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정도는 이제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인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QHD로 고사양 게임 하는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시고요. FHD 모니터 사서 고사양 게임 중업하거나 좀 저사양 게임 상업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장타 주식용으로 투 모니터로 쓰시는 분도 요거 가시면 꽤나 적합할 겁니다. 조합 자체는 12100F에 6500XT로 짤 거고요. 부품 가격만 90만원 정도 하니까 실 구매가는 한 95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이번에는 12100 노멀이 아니고 F버전을 쓴데요. 그 이유는 그래픽카드를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부 부품 어떤 게 들어간지 같이 보도록 하죠. CPU는 인텔 i3 12세대 12100F 들어갑니다. 요거 저번 달 대비 가격은 한 2만원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소음이 좀 신경 쓰인다면 RSI M120 쓰면 확실히 소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한 B660 M-K 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준님, 뭐 프라임 H610은 커버 안 돼요? 일단 H610하고 660하고 사실 뭐 칩셋 차이 빼고는 비슷한데 660이 M.2 하나 더 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빠른 USB 두 개를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 i5 하급까지도 커버가 되는 보드예요. 그거 빼고도 뭐 메모리 오버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확장성에서 차이 나는데 사실상 가격 차이는 25,000원, 27,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 1번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만 이 H610N-K 쓰십시오. 참고로 2번으로 가면은 3200 메모리도 맨컨 1대1로 기본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PU도 약간 성능 저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웬만하면 1번 가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이크론 메모리 넣었습니다. 삼성 메모리 써도 되는데 삼성 메모리가 불량률도 더 낮고 사실 범용적으로 호환도 잘 되는데요. 왜 마이크론 메모리 쓰냐면은 이 90만원대는 만원, 2만원도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드린 거고요. 혹시 예산 여유가 있으시다면 삼성 메모리 3200짜리 그 8기가 두 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짝수로 써주세요. 듀얼 채널 지원돼야 여러분 그 CPU 성능이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SFX 라데온 6500XT를 추천드리는데요. 6500XT가 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가격대 100만원 미만 PC에서는 얘가 베스트입니다. 게이밍 용도로는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혹시 요게 품절나거나 요게 가격이 좀 오른다면 아수스 터프 게이밍 라데온 6500XT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싼 제품 1, 2번이더라고요. 각각 38만원, 39만원 정도 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S31 500기가짜리나 마이크론 MX500 정도를 추천드린대요. 혹시나 M.2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키오시아 엑셀리아 M.2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7만원 정도니까요. 그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6500XT의 i3 정도면 500W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FSP 하이퍼K500이나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500 사용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R200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저번에 넣었던 케이스가 가격이 한 만 몇천 원 뛰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만원 미만의 적당한 게이밍 케이스는 요 R200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기본 펜 6개 그리고 스윙도어 그 채택하고 있으니까 조립하기 좀 편하고요. 다만 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품질을 바라시면 안 돼요. 뭐 도색 마감이라든지 간판 두께든지 이런 거는 3만원 미만의 펜 6개 끼우다 보니 다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쿨링은 꽤나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LED 온오프는 없어요. 혹시나 LED 온오프 그런 기능 원하시면은 이거 말고 이 옆에 있는 S700이나 아니면은 이 벤티 C60 이런 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초고사양 게임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돼도 실제로 FHD 게임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데 불편함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번은 이제 초고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FHD 고사양 게이밍 PC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6코어급 CPU를 넣어요. 6코어급 중에서는
12600K를 빼고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보면 되는데, 하긴 12600K는 6코어라 부르기 좀 힘든 물건이죠. 걔는 10코어라 봐야 되니까. 일단 9세대, 11세대 i7, i9급을 이기는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가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꽤나 올라가지고 포토샵도 괜찮고 영상 편집도 뭐 라이트하게 어느 정도 취미 용도로 하기에는 불편함 없을 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FHD 기준으로선 솔직히 상업 게이밍도 가능합니다만 아주 초고사양 게임은 중업으로 약간 낮추어 쓰셔야 되는 가정용 PC의 표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예, 포토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용 사용하신다면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로 변경해 주십시오. 자, 12400F의 3050조합 그리고 12400F의 6600조합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3050조합은 120만원 정도고요, 6600조합은 13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구매가는 저기서 한 4-5만원 붙여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부품을 보자면은 일단 CPU는 고정입니다.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를 추천드리고요. 오버클럭 같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는 5600X와 더불어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이제는 10세대, 11세대는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쿨 써도 되긴 한데 기쿨 쓰면 미묘하게 성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실내 온도가 좀 많이 높거나 케이스 안 좋은 거 쓰시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RSI M120 정도는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주문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팔라딘 400 정도 달아도 괜찮아요. 보드는 여기서부터는 H610 사용 안 할 겁니다. 약간의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것도 아쉽기 때문에 아수스 프라임 B60 M-K 이게 가성비 픽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급진 거 쓰고 싶다면은 B60 M-Gaming X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1번, 2번 둘 다 품절 나서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B69 M-A 요거 쓰시면 됩니다. 각각 가격은 15만원, 18만원, 17만원 정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8기가 두 개 쓰셔도 괜찮고요. 요 앞에 거. 아니면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메모리 클럭은 3200짜리로 선택하시고요. 그냥 써도 괜찮지만 혹시나 메모리 오버 100, 200 정도는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갤럭시 갤라즈 지포스 3050이 가장 싸던데 3050 중에서 요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품절이 나면은 그 외에 저렴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막 원펜이든 투펜이든 다 상관없어요. 3050 정도 발열에서는 어느 제품 쓰시든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싼 거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6600 쓰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6600이 전력 소비량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싼 거 쓰시면 되는데요. 사파이어 거 넣어놓은 이유는 사파이어가 AS가 괜찮아요. 이 갤럭시 것도 AS가 괜찮죠. 그래서 싸고 AS 제일 좋은 거 기준으로 꼽아놓은 겁니다. 혹시나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뭐 물건이 품절 난다면 그 외에 저렴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50 기준으로 50만원 정도 하고요. 6600 기준으로는 62만원 정도 합니다. 참고로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오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가성비 좋아요? 그러면 가성비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SSD도 SATA 방식 안 쓰고 M.2 사용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979 EVO 플러스가 P3이라고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P31은 지금 품절 상태라서 사실 못 구할 거예요. 좀 더 속도가 빠른 걸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가격에 뭐 AS기간은 좀 줄어들지만 속도가 더 빠른 제품으로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가성비 제품, 가성비가 짱이지 이러신 분들은 키오시아 M.XLIA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가격은 9만원 중반에서 그리고 키오시아 것만 7만원 중반 정도입니다. 한 2만원 싸요. 속도는 확실히 PN9A1이 빠르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S클래시2 풀체인지 600W 요걸 추천드린데요. 500W로도 솔직히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여유가 뭐 150W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600W로 가시는 게 뭐 파워 소음에도 덜 시달리고 좀 더 긴 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0W를 추천드리고요. 마이크론 S급뿐만이 아니라 시소니 A12 써도 되고요. 혹은 FSP 하이퍼K 써도 됩니다. 근데 용량은 다 600W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6만 정도만 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R200 써도 되고 벤티 C40이나 60 써도 되고 대안 케이스 Mi 11 써도 됩니다.
진짜 좀 좋은 거, 마감도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S700 정도 쓰면 됩니다. 요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조님 픽은 뭘로 할 건데요? 저라면 C40?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더 위로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400F의 3050은 125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12400F의 6600은 한 137만원, 6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FHD 고사양 게이밍 PC 한번 봤고요. 다음은 인텔 160만원부터 210만원대 게이밍 PC, 그리고 주식 단타용, 거기에다가 정보용, 포토샵 영상 편집, 다양하게 한번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내장 그래픽 사용한 존버형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약 90만원 견적입니다. 100만짜리 견적도 있는데 이거는 주식 단타 전용이고, 일단 널리 쓸 수 있는 12500 존버형 견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CPU는 12500 고정이에요.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12400F랑 딱 2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장 그래픽도 그냥 12400 노멀보다 더 좋은 거 쓰고 있고, CPU 성능도 미미하게 더 높습니다. 자, 요거는 28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사고,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왈가왈부가 많은데, 가성비 생각하면은 프라임 B669 M-K 쓰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추천한 이유는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죠? B669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요거 쓰기 좋고, 좀 고급진 거 쓰고 싶은데 가성비 찾는다 그러면은 요 게이밍 X 쓰시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근데 이거 아마 품절일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 있는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B69 M-플러스 와이파이 쓰시고요. 지금 품절이긴 하지만 좀 AS 괜찮고 고급진 보드 쓰고 싶다면은 그냥 터프 게이밍 B69 M+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드는 요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 인기 보드인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X는 아마 시장이 품절일 텐데요. 한 1, 2주 안으로 물건이 들어올 테니까 약간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하면 그냥 프라임 N-K 쓰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 3200짜리 쓰는데요. 이거는 오버클럭 없이 그냥 꽂아 쓰시면 되는 메모리고요. 12500이 그 SA 전압 고정 문제로 레모버가 안되기 때문에 2번 3번 메모리 그냥 쳐다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only,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없이 내장 그래픽 갈 거고요. SSD는 970 EVO 플러스 가장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이게 품절이 나면은 P31 한번 보시고요. 좀 더 고성능을 쓰고 싶으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파워 트레이너는 나중에 극화를 달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로니스 크래쉬 2 풀체인지 700W짜리나 FSP 하이퍼K 700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극화를 달 예정이 없다면 500W 파워 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니클래시 2나 하이퍼K 500 가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는 뭐 벤티 C40이나 대양 케이스 미11 혹은 S7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게 존버형 견적이에요. 성준님, 저는 그 존버형 견적 말고 주식용 견적 주세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전 견적이 완벽하게 똑같고 CPU를 12600K를 가세요. 거기에다가 쿨러를 이 팔라딘 400을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12500도 쿨러를 방금 선택을 안 해드리긴 했는데, 기쿨러 쓰면 사실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신경 쓰이신다면 이렇게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존버형 아니면 주식 스캘핑용 견적 짜드릴게요. 이제는 게이밍 견적 한번 짜드릴게요. 게이밍 견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160대 견적 12400F 6600XT가 가장 가성비 베스트인데요.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시면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뭐 아까 전에 봤던 디아블로, 레저렉션 이런 거는 완전 상업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 상업. 그리고 12400F와 6600XT는 성능저하가 전혀 없는 어울리는 한짝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 앞에 있는 120, 130 견적보다는 월등히 높은 프레임 보여줄 겁니다. 평균 프레임 한 20% 높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짜시면 진짜 집에서 PC방 못지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 부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읊어드릴게요. 일단 12400F 씁니다. 딴 CPU 볼 필요 없어요. 요거 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터프 게이밍 그리고 기가바이트 게이밍 X 요 두 개가 지금 아마 시장에 물건이 없을 거예요.
있으면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시장에 물건이 없고 당장 급하다고 하신 분들은 아수스 프라임 B260N-A 쓰시면 됩니다. 그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써도 되는데 좀 시끄럽거든요. 그냥 팔라딘 400 쓰시고요. 메모리는 지금 논케이 버전 CPU는 오버클럭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3200짜리 8기가 두 개 쓰시면 되고요.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수스 듀얼 라디언 6600XT 요놈이 제일 6600XT 중에서 뭐 AS도 나쁘지 않고 싸거든요. 요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가 3060Ti보다 요게 좀 더 좋아요. SSD는 979 EVO 플러스 그냥 쓰시면 될 거고요.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PM981 쓰시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2 풀체인지 700W나 하이퍼K 700W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전기료가 좀 신경 쓰이신 분들은 이 아이구즈 타이탄 GF750 쓰시면 될 거예요. 저렴한 골드급 파워. 전기료 절감 효과가 한 8%쯤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는 C40이나 C60 혹은 Mi-11 아니면 S70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견적 썼을 때 부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153만 정도 되고요. 곧 조립금이 포함하면 약 160만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6600XT보다 좀 더 좋은 그래픽카드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거 쓸 거냐면 3060Ti를 쓸 겁니다. 3060Ti 쓰면은 6600XT보다는 뭐 한 12에서 15% 정도 게임 프레임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6600XT가 가성비도 좋은데 왜 3060Ti 쓸까요? 3060Ti 장점이 있어요. 이 6600XT는 불칸 기반 게임이 아니면은 사실 최대 성능이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은데, 6600XT는 다이렉트 9, 10, 11 기반의 옛날 게임에서도 프레임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배그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6600 가지 마시고 요 3060Ti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NVENC라 적어놓는 요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전용 뭐 인코더 요런 거 사용하시면은 영상 편집하거나 아니면 방송 송출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화질 열화 거의 없이 잘 뽑힙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쓸 때 3060Ti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능도 더 좋고요. 12400F와 조합을 하면요, 진짜 성능자 거의 없이 딱 어울리는 영혼의 한짝이 되는 마지노선 글칸데요. 이렇게 견적 짜면은 부품 가격만 186만 정도 나오고 이런 공비 포함하면 한 190만 정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세부적인 부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CPU는 마찬가지로 12400F 쓰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글카가 밸류를 좀 뽑아내니까 CPU도 기본 쿨러 쓰지 마시고 팔라딘 400 쓰시면 좋습니다. 혹시 RGB 쿨러 쓰고 싶으시면 RC410 쓰시고요. 보드는 저는 이제 터프 플러스를 강추 드리는데 요거 지금 품절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깃발 게임X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품절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스 프라임 M-A 쓰시고요. 혹여나 가성비 좀 잡고 싶으면 프라임 M-K 쓰시면 됩니다. 원쪽 쓰시도 성장은 없을 거예요. 12400급에서는.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케이 버전 CPU는 메모리 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DDR4 8기가 2개 3200짜리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EMTEC RTX 3060 Storm X 듀얼을 추천드립니다. 요게 지금 AS도 괜찮고 3060Ti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꼭 이게 아니라도 이거보다 더 싼 제품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 사셔도 괜찮고요. 3060Ti급까지는 뭐 발열 해소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어떤 브랜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싼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SSD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979 EVO 플러스인 게 제일 무난하고요.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PM981 쓰시면 됩니다. 이게 980 프로급의 제품인데 OEM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대신 AS 기간이 1년은 좀 짧습니다. 어차피 불량 잘 안 나요. 저 1000개 써서 1개 불량 받나 그래요. 그 다음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 클래시2 700 써도 괜찮지만 하이퍼K 써도 괜찮지만 가성비라고 적어놓은 거 요거 사지 말고 그냥 아이구즈 타이탄 GF750 써도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4년 정도 쓰다 보면요, 지금 파워 가격이 2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15,000원이나 2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전기료가 한 매달 이제 게임을 4시간씩 한다 쳤을 때 매일
1,000원? 1,000원 절감이 될까요? 1,000원 절감이 되니까 요거 3, 4년 쓰면은 차액 충분히 커버치고 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급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C40, C60, B11, 뭐 S700 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견적썼을 때 어떻다 그랬죠? 요 앞에 160만원 견적보다 게임 프레임이 한 12에서 15% 잘 나오고 좀 더 법령적으로 영상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컴 방송, 롤 같은 거 원컴 방송할 때 아니 배그 옵션 타입하고 원컴 방송할 때 그때 사용해도 조금 더 적합한 PC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총 금액은 19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총 금액 210만원짜리 PC입니다. 얘는 뭐가 다른데요? 얘는 일단 영상 편집이랑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혹은 메모리 오버에서 프레임 방어 이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프레임 좀 방어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럴 때 요거 가면 좋습니다. 예, 어떤 걸 쓰냐면요 마이치600KF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뭐 똑같은 i5인데 큰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12400, 12500, 12600 K가 안 붙은 애들은 코어가 6개짜리예요 근데 12600KF는 코어가 10개입니다 근데 코어 10개로 끝난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도 2메가 정도 크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오버도 잘 먹히는 CPU예요. 하여튼간에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어서 말이 i5지 그냥 요 밑에 있는 i5하고 얘하고는 다른 제품을 보면 돼요. 거의 i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7에 가까운 i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180대 견적에서 CPU만 바뀐 형태인데 월등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40% 높아요. 12400보다. 영상 편집이나 작곡, 원컴 방송하면서 녹화할 때 더 적합하고요. 메모리 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K버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텔은 요 조합으로 가서 굿게임 프레임 방어할 때 선택하면 정말 좋습니다. 로스트아크, 배그 이런 거는 메모리 오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램 오버 하시면 확실하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 겁니다. 자, 견적은 210만 견적인데 어떤 부품을 썼는지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12600KF 씁니다. 12600K하고 KF하고 지금 2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2만원 차이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600KF 쓸 것 같은데요. 혹시나 키싱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12600K를 쓰십시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팔라딘 400 써도 충분한데요. 혹시나 CPU 오버클럭도 하고 싶으시다면은 AK620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터프 플러스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이거 지금 품절일 거거든요. 게임에서도 품절일 거예요. 그러면 송조님 똑같이 아수스 프라임 N-A 가면 되나요? 네, 됩니다. 제가 성자 없는 거 일일이 테스트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냥 터프 플러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거 사거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나 아직 물건이 있던데 그거 살 것 같아요. 12600K니까요. 송조님 저는 CPU 오버하고 싶은데요. 아, 잠깐만요. CPU 오버하려면은 자, 아까 AK620 쿨러 고르신 분 있죠? CPU 오버도 하겠다고. 그런 분들은 보드 Z690P 사야 돼요. 참고로 CPU 오버는 Z보드밖에 안 되고, 메모리 오버는 B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오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번 넣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크루셔 발리스틱스 3200C16짜리 가성비 있는 수동 오버 메모리. 이거는 뭐 비다이만큼 올라가진 않는데 어쨌든 요걸로도 오버 3600 이렇게는 들어가거든요. 요거 사시거나 혹시나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나는 조금 더 프레임 방어를 빡빡하게 하고 싶다 특히 배그 유저 롤 유저분들 그런 분들은 이 에이서 프레데터 3200C14짜리 메모리 사서 XMP 넣지 마시고 수동으로 3800에서 4100까지 한번 넣어보십시오. 요 사이 중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K가 없는 12400, 12500, 12600은 3700 XMP 메모리 거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3700 XMP 메모리 혹은 3800 XMP 메모리 웬만하면 12600K, KF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EMTX, GeForce, RTX 3060 Ti, StorMax 듀얼 선택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괜찮고 싸기 때문에 이거 선택했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더 싼 제품이 나온다면 그거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SSD는 975 EVO+ 가장 무난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 원하시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980 프로 OEM 제품이라서 AS는 다소 짧지만 성능은 더 잘 나옵니다. 가격은 서로 비슷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600K에다가 이게 3060Ti 정도 쓰면은 실제로 전력 소비량이 400W 이상이 거의 꾸준히 유지가 돼요. 뭐 펜하고 달려는 거 생각하면요, 메인보드하고 다 합쳐서 뭐 작게 써도 350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는 골드급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타이탄 GF750 혹은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50 골드급을 추천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공랭 쓸 거니까 이 중에 쓰면 돼요. L530, 해치 8, S700, 미11, 벤티 C60이나 C40 요 다섯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님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S700 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2400F보다 월등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할 때도 괜찮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 더 잘 되고 메모리 오버하면은 거기서 더 잘 되고 하여튼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30만원 투자해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면 이 12600KF의 3060Ti 참 괜찮은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60에서 210만원 인텔 게이밍 그리고 작업용, 뭐 존버용 이런 다양한 견적이었고요. 다음번은 AMD 견적 한번 볼게요. 대략 190만원에서 220만원 견적입니다. AMD는 지금 추천할 수 있는 CPU는 5600X밖에 없습니다. 5800X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한 42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5800X 살 바에는 12600K가 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둘이 가격이 비교해보면 12600K가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5600X보다 12400이 더 싼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600X는 멤버들 좀 싼 걸 살 수 있어요. 심각하게는 EX320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가성비 심각하게 잡다 하면 무난하게 비슷한 품질의 보드 쓴다 쳐도 B450 사면은 이거 뭐 N-K보다는 이게 품질이 좋거든요. 근데 11만원 밖에 안 해. 그래서 CPU랑 그 보드랑 합한 가격이 오히려 12400에 B660 보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싸게 칩니다. 근데 성준님 CPU 순수 성능은 12400이 조금 더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5600X는 지금 추천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얘가 메모리 오버가 잘 먹어요. 메모리 오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은 이게 게이밍 가성비 더 잘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테스트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이 5600 게이밍 가성비 견적 가시면 될 것 같네요. 특히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12400하고 잘 고민해보시고 제 레모브 영상 따라 하시겠다면 이 견적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00X 고르고 남은 CPU는 뭐 고를 필요도 없어요. 쿨러는 팔라딘 400 사면 됩니다. 아니면 RC410 사도 돼요. 혹시나 수냉이 필요 없는데 수냉이 굳이 가겠다면 레드비 24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450 터프 프로 쓴 게 제일 무난해요. 올해 검증돼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보드고 품질도 나쁘지 않고 오버클럭도 적당히 먹히고 AS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와이파이가 필요하시고 3600XMP 메모리로 편안하게 램오버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B550M 바퀴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최고의 가성비 그걸 원한다. 극한의 가성비 충이다. 이러면 뭐 충이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EX-A320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가시면 이제 CPU 수동 오버 안되고 PPU 안되는 거 아시죠? 그건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램오버는 요것도 돼요. 그래서 요 셋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메모리 오버를 1,200 간단하게 할 거면 삼선전자 메모리 3200짜리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램오버 잘 된다 그랬죠?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메모리 8기가짜리 두 개 쓰시면은 사실 3600 어지간히 들어갑니다. 진짜 어지간히 들어가니까 제 영상 보고 따라해서 요렌 꽂고 쓰십시오. 그럼 12400보다 확실히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혹은 성준이 저는 메모리 오버 할 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은 이 3600 팀그룹 티퍼스 메모리 사서 박혀포 보드에다 XMP 적용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는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좀 괜찮은 거는 6600XT인데 6600XT 넣어도 괜찮고 뭐 3060Ti 넣어도 괜찮고 3070Ti는 이제 좀 더 높은 가성비 약간 떨어지지만 좀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6700XT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3070하고 6700XT는 가성비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6600XT 아니면 3060Ti 아니면 3070Ti 요 순으로 예산에 맞춰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 같은 여전히 970 EVO 플러스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조금 더 높은 성능 원하시면 뭐다? PM9A1 쓰시면 됩니다. 980 프로 OEM 제품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골드급 가세요. 진짜 뭐 3070Ti 이래 되면은 뭐 전력 소비는 400 넘는 건 우습지도 않으니까 골드급 가서 나중에 전기료 아낀 걸로 2-3년 지나면은 차에 커버 치거든요.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좀 더 많은 출력을 주고 거기다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요런 클래식 2 750 골드 풀 모듈러. 참고로 그냥 모듈 그 모듈러 안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맞나? 아 그냥 모듈러인가? 그거랑 풀모듈러하고는 다른 제품이니까 꼭 풀모듈러 사세요. 그거 아니면 좀 가성비 쓰고 싶다 싶으면은 타이탄 GF750 쓰시고요. 네임드 쓰고 싶다 하면 시소닉 뭐 GM750 쓰면 됩니다. 근데 시소닉은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성녀님 저는 전기료 제가 안 내는데요. 아 이거 뭐 불효자 아니야? 농담이고 전기료 별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700 써서 가성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5600X의 공랭이잖아요. 그리고 B450 아까 터프 프로 거기다 3060Ti 딱 넣었을 때는 190 견적 나와요. 공유 포함하면 경쟁사의 12400F와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가진 5600X인데요 메모리 오버하면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3060Ti 조합으로 프레시드에서는 144 어지간한 게임 뽑아낼 수 있어요. 중업이나 상업 정도로 비교적 가성비 있게 짜기 위한 유저에게 딱 맞는 조합이고요. 뭐 12400의 3060Ti보다는 대체적으로 한 2-3만원 싸게 짤 수 있고 그리고 램오버하면 좀 더 높은 프레임 최소 프레임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오버를 안하고 쓰겠다면 사실상 12400하고 게임의 성능 비교했을 때 약간 처지거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5600의 메리트가 확 떨어지긴 합니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리트가 확 떨어진다 그래도 가격도 2-3만원 싸니까 가성비적으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리고 요 똑같은 5600X에 위에 보면 아까 순행 고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순행 고르고 뭐 공룡 골라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3070Ti를 넣다 쳐요. Ti를 넣고 B550 박교포 넣고 XMP 메모리 넣었어. 거기다 750 골드까지 넣어. 그러면 약 220만원 견적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메모리 XMP 메모리 넣었으니까 3600이죠 분명히 최소 프레임 방어 12400번은 훨씬 잘 될 거고 3070Ti를 넣기 때문에 옛날에 그 2080Ti가 최상위 제품이었잖아. 그거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약속드려. FHD에서는 뭐 대부분 게임 그냥 프로브로 쓸 수 있고요. QHD에서도 중업, 중상업 혹은 몇몇 게임 상업으로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은 이 PC방 못지 않은 게 아니라 웬만한 PC방은 이 사양 못 따라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의견적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3080급 생각하시는 분은 12700K 쪽 견적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AMD의 190에 220 견적 가성비 견적 같이 봤고요. 다음번은 인텔의 최고급 게이밍 PC 견적을 같이 보도록 하죠. QHD로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렌더링 인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 음악 작곡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은 견적입니다. 우선 12700K의 공랭 3070Ti 조합 보겠습니다. 약 270만원 견적이고요. 용도는 어떻게 되냐면 12700K의 뛰어난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 방어 정말 잘 되고요. 어떠한 환경에서 이 PC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위에는 12900밖에 없거든요. 근데 12900하고도 막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컴 방송해도 괜찮고요. 영상 편집해도 괜찮고 음악 작곡해도 괜찮고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작업 잠시 할 때도 괜찮고 모바일 게임 다중 시리즈도 좋고 진짜 이거 뭐 팔방 미인입니다. 대신 비싸죠. 하여튼 QHD 모니터 사용할 수 있는 QHD 100프레임 이상 모니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견적입니다. 세부 부품을 확인하자면 12700K, KF 지금 보면은 KF하고 K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으니까 12700K를 가시고요. 거기다 쿨러는 D쿨러 어세신 3 갑니다. 이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뭐
게이밍 스톰 어쌔신 3였는데 지금 그냥 디쿨 어쌔신 3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요거 가시면 되고요. 쿨러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Z690P 요거 하면 이제 CPU 보드 가능해요. 요거 가시거나 좀 가성비 원한다 싶으면은 요 밑에 터프 B660 플러스 아니면 B660M 박격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품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요거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에이서 프레데터 CR14 요 메모리 추천드린데요. 천진이 예전에 쓰던 G스케 이런 거는요, 그거 다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것도 품절나면요, 올로아이 메모리 CL14에 3200짜리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 정도쯤 사면은 웬만해서는 3900이나 4000 정도 여러분 수동 오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확 올라가요. 혹시나 예산 진짜 빡빡하신 분들은 티퍼스 팅그루 3600의 델타 CL18짜리 요거 쓰시거나, 요거 쓰려면은 QVL에 있어야 되거든요.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메모리 메인보드 호환선 리스트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보드가 여기 프라임 Z690P 그리고 B690 박격포니까 요 두 보드 써야 돼요. 2번 램 쓰려면요. 아시겠죠? 3번 램 메모리가 있는데 발리스틱스 3200CL16짜리입니다. CL14가 아닌데도 나름 램 오버가 좀 잘 돼요. 물론 CL14짜리에 따라가진 못하지만 이건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메모리가 8기가 2개 정도 충분하신 분들이 이 메모리 가시면 됩니다. 얘는 16기가 메모리가 없어요. 삼성전자 메모리는 굳이 갈 이유가 없긴 한데 혹시나 작업 용도로 같이 쓰는데 메모리 오버는 안 한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16기가 2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3070Ti 블랙 에디션 가시면 되고요. 지금 3070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얘네 지금 5만원, 8만 1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3070Ti 중에서 그냥 싼 거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SSD는 970 EVO 플러스 가장 추천드리고, 좀 더 고성능 원하면 PN9A1 가시면 되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니스 퀘스트 750 골드 풀 모듈러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안정이라도 풀 모듈러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글카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고급진 파워를 원해요 하신 분은 델타 GPS 850 HB 가시면 될 겁니다. 실내 델타 아시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DLX1 가세요. 국내 가실 거면 DLX21이나 아니면 1140M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12700K와 공랭 3070Ti 견적 세부 부분 찝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좀 더 위에 견적을 보죠. 어떻게 해요? 12700K에 3080에 튜닝램 썼는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 튜닝램이죠. 여기도 튜닝램. 3080 같은 경우에는 2080Ti나 3070Ti 대비 약 15%에서 20% 이상 성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90이나 80Ti 빼고는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또 90하고 80Ti하고도 얼마 차이 안 나요. 10%인 것밖에 차이 안 나서 명실공히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 그리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있는 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12700K 넣었으니까 당연히 QHD 144 게이밍 즐길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원컴 방송 뭐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가격은 약 340만원 견적인데요. 세부 부품 같이 한번 봅시다. 12700K 쓰시고요. 쿨러는 디쿨 어쌔신 3 추천드립니다. 혹은 순회용 가고 싶다면 X73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X63이나.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프라임 Z690P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가성비를 잡고 찾으신 분은 뭐 박격포나 터프 플러스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둘 다 품절이에요. 그리고 좀 더 고급진 보드를 원하시면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도 있긴 합니다. 이거 하셔도 괜찮아요. 메모리는 1번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1번 CL14 3200짜리 꼭 에이서 프레데터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메모리도 괜찮고 G스키 메모리 가도 괜찮습니다. CL14에 3200짜리면 대부분 메모리 오버는 비슷하게 먹히기 때문에 좀 고가이긴 하지만 저거 가시면 진짜 베스트예요. 혹시나 가성비 좀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3600 팅그루 티퍼스 메모리 가면 됩니다. 이게 거의 한 10만원 싸요. 16기가 2개 넣는 32기가 기준으로요. 다만 요거 쓰려면은 보드 Z690P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12700 노멀에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3600 이거 XMP 적용 아닙니다. 12700 노멀은 나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그 발리스틱스는 애초에 8기가 2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업하고 게이밍 같이 하기에는 일단 불합리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냥 무조건 1번 가시는 거 추천돼요. 4080 견적에서는요. 1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80 중에서 지금 상급인데도 저렴한 가격에 풀린 게 있어요. 슈프림. 이 슈프림 X가 175만 뭐 몇천 이 정도 하더라고요. 요가인 게 가장 베스트예요. 3080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3080 Ti 중에서 제일 싼 게 인텍 지포스 블랙 에디션 3080이 제일 싸던데, 3080 Ti가. 걔는 한 190만 정도 합니다. 한 15만 더 주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상급하고 하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뽀대 있죠? 요런 게 좀 3080 Ti 블랙 에디션이 떨어져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한 돈 주는 만큼 성능 좀 더 올라가고, 뽀대는 하락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6900XT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얼마 전에 6900XT 터프가 170만 정도 풀렸어요. 요거는 이제 불칸 API, 그러니까 스팀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시면은 여기 가성비가 좋은데요. 근데 범용으로 쓰기에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3080이 슈프림을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SSD도 마찬가지로 굳이고 에버 플러스 쓰시고 그거 아니면은 삼성전자 PM9A1 속도 좀 더 빠른 거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3080은 일단 750 안 쓰는 게 좋습니다. 750 보지 마시고 셋 중에 고르세요. 델타, GPS 850, 아니면은 시소닉 1000W, 혹은 GM 850. 그리고 마니 크래시2 850이나 1050W. 총 다섯 개네요.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은 파워는 충분합니다. CPU 오버하기도 충분하고 이 그래픽카드 뭐 성능 전혀 저하 없이 잘 쓸 수 있는 조합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냉 쿨러 갈 때는 3000M이나 DLX21 아니면 1200M 이 셋 중에 선택하거나 뭐 좀 고급진 거 원하시면 PUBS나 GT501까지 이렇게 다섯 종류에서 선택하십니다. 수냉 가시면 다만 여러분 국내로 가신다면 DLX21, 1200M 그리고 GT501 요 셋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팬 성능이 조금 빵빵한 애들 뽑아드렸어요. 그리고 메시 타입인 애들. 자, 그렇게 짰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앞에 그 270만원 견적보다 이 340만원 견적이 게이밍 프레임이 한 20% 잘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작업용으로도 좀 생각해서 CPU에 좀 더 힘을 준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입니다. 이건 진짜 작업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순수 게이밍 용도로 사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 조합입니다. 자, X73과 3080 그리고 12900K를 이용한 조합 어떻게 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80만원 견적입니다. 일단 12700K가 아니라 이번에는 12900K를 쓸 겁니다. KF하고 K하고 4만원 차이 나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 편집 이런 거 한다 생각하거든요. 퀵싱크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KF 말고 K 사십시오. 12900K 가시고요. 여기서는 공랭 쿨러 사용 못 합니다. 여러분, 뭐, 어세신3나 녹트와 U12A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X73 주십시오. X73 only. 딴 건 넣지 마. X73 넣으세요. 요거 넣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프라임 Z690P가 되는데, 혹시나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추천 드립니다. 요거 진짜 강추 드리고, 혹시나 D4 보드 중에서 가장 고급을 쓰고 싶다면, Sticks A도 있으니까, 요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송조님, 저는 기왕 12900K 가는 거 DDR5 미래를 생각해서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Z690 히어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뭐 미래 생각하면서 DDR5 비싼 메모리 사겠다는데 보드 밑에 등급 보는 건 좀 아니죠. 막 스트릭스 F급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죠. 그냥 이거 가십시오. DDR5 생각하시면 가성비 생각하시면 DDR5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 생각하면 이거 터프 플러스 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i9에 B660 아니라 생각해요. 작업용도 쓰는데 B660은 대역폭이 좀 낮아가지고 뭐 M.2나 PCIe나 USB 이런 거 사용하는 총 개수가 줄어들거든요. 속도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시겠죠? 터프 아니면 좀 그 D4 중에서 괜찮은 보드 쓰고 싶으면은 스틱스 A 그리고 DDR5하고 미래를 본다면 Z60 히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모리는 자, 이 정도 견적에서는 돈 아끼지 말고 에이서 프레데터 3200C14 저거 16기가 2개 아니면 올라이 블레이드 16기가 2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전혀 게임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2개 3200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은 지금 3080 슈프림스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용도라면 좀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하신다면 3050 그중에 제일 싼 거, 아까 갤럭시 거였죠. 그거 쓰시고, 모니터도 한 개밖에 안 쓰고 그래픽카드 가속 기능이나 뭐 그래픽카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만, 그때만 K버전 사서 내장 그래픽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2번은 좀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SSD는 마찬가지로 970 에버 플러스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용도 쓴다 그러면 1테라급 꽂고, 그리고 뭐 추가로 SSD 하나 더 달거나 하드 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에 좀 더 고성능 원하시면 PN9A1 요거 가시면 되고요. 980 프로는 좋긴 한데 어제만 비싸서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요새 좀 가격이 내리긴 해서, 그래도 1테라가 24만 5만 정도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쓸 바에는 그냥 2번 쓰는 게 맞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존버용이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 쓴다, 아니면은 3050으로 순수 작업용들 밖에 안 쓴다 싶으면은, 안 쓴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론 S클래스 750 쓰시면 되고요. 게이밍 용도다 싶으면은 3080 넣었다, 혹은 3080T나 3090 넣는다, 그럼 델타 850 플래티넘, 아니면 시소닉 GX1000, 아니면 마이크론 S1050W, 요 셋 중에 선택하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M, DLX21, 아니면 PUPS, 아니면 GT501, 아니면은 메시파이 2XL이나 디파인 7XL, 이 정도에서 추천드립니다. 무려 6개를 추천해드렸고요. 요 앞에 급은 이제 기본 펜 성능이 떨어지니까 케이스 내부가 좀 좁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최소 DLX21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12900K는 현재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업용 CPU, 둘 다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용들은 5950X랑 비슷하고요, 게이밍 용도로는 어느 제품도 이걸 따라오지 못해요. 3080을 넣든 6900X를 넣든 3080T를 넣든 3090을 넣든 다 잘 버텨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K 게이밍 뭐 할 거면 3080에 6900XT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여러분 예산이 480일 때는 아까 3080 슈프림 추천된 데 그거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예산이 4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3080Ti 블랙 에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500 가까이 된다면 3090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3090은 지금 시점에 상이 좀 가성비가 안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작업용도 쓰시는 분들은 12900K에 3050에 32기가 메모 짰을 때 약 250만원 견적 정도 된다. 아, 그렇게 인텔의 최고급 PC 견적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인텔의 최고급 PC만 보여드리면 스파죠. AMD 최고급 PC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전님, AMD 최고급이라 5900인데요 지금 5950 사면은 호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 5950은 가격도 별로 안 내렸고 총 금액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서 5900X 넣고 짜는 견적인데요. 자, 5900X에 3070Ti X570 견적, 이거는 한 300만원하고 화이트 세팅입니다. 5900X 정도면은 12700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 처지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안정성이 괜찮고, 지금 벌써 출시된 지 1년 넘었으니까요. 비슷한 작업 성능이에요. 12700 노멀하고도. 뭐 게임 성능하고 작업 비슷하니까 5900도 나쁘지 않다 할 수 있는데, 12700K랑 비교하면은 뭐 성능도 좀 처지고, 싱글성도 좀 처지고, 게임 성능도 좀 처지기 때문에 총 가성비는 솔직히 떨어지는 그냥 AMD 팬보이 전용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5900X 넣고 녹타 D15나 화이트로 짤 거면 리안리 AIO360 화이트 넣으시고요. 보드는 프라임 X570 프로 쓰시면 됩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요 윗급이 의미가 없거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짜고 싶으면 팅그루 티퍼스 3700의 델타 CL18 화이트 버전 사시면 되고요. 그냥 노멀하게 작업용도로 쓰겠다면은 삼성전자 3200의 CL16짜리 두 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3070Ti 중에서 현재 EMTEC 블랙 에디션이 가장 가성비 좋으니까 요거 넣으시고요. 혹시 여기 가격이 오른다면 그 외에 저렴한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70은 당장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110만원까지 떨어질 때 기다리고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0 EVO 플러스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혹시 조금 고성능을 원하시면 PN9A1 쓰세요. 파워는 델타 850 플래티넘 쓰시거나 좀 싼 거 원하시면은 마니크래스트 750W
풀 모듈러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1000W나 1050W나 안 봐도 돼요. 제가 이게 아마 견적을 제대로 변경 안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 요렇게 끼워 넣을게요. OR이라고 해놓을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와서 5900이 너무 비싼 케이스 쓰기 좀 그러니까 DLX1 쓰거나 아니면은 이 1140M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만약에 화이트 견적 짠다 그래도 요거 둘 다 화이트 있거든요. 그렇게 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7 12세대 노멀하고 비슷한 게임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을 보여주는 AMD 팬보이용 헌정 PC가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거는 5900이 3080 넣은 조합인데 사실 이제는 이쯤에서는 제가 별로 권장을 안 하거든요. 12700K 가는 게 확실히 게임 프레임 좀 더 잘 나와가지고 뭐 작업 성능이야 크게 차이 안 난다 쳐도 근데 그래도 나는 AMD로 가고 싶다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견적이고요. 아까 조합은 요 앞에 얘기했던 거 완전 똑같아요. 5900X에 뭐 D15 하거나 아니면은 뭐 X63 아니면 갤레드 AI 360 가도 되고 보드는 여전히 X570 프라임 프로면 충분한 것 같고 작업밖에 안 하면 3200 메모리 그 삼성전자 16기가 두 개 가면 되는데 이거 뭐 3080인데 작업밖에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소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제 팅그룹 메모리나 아니면 G스킬 메모리 요거 3600짜리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80 중에서 상급인데도 싼 슈프림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GPU로 한다 그러면은 3080Ti 가서 비디오 메모리 늘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블랙 에디션 3080Ti 가시면 될 것 같아요. SSD는 975 에버 플러스 가도 괜찮고 뭐 삼성전자 PM9A1 가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980 프로 OEM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대신 AS기간은 1년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80 쓸 거기 때문에 델타 850 아니면은 GX1000 아니면 마닉 1050 요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에 좋은 거 쓸 수도 있죠. 어차피 AMD 팬이니까 뭐 디파인 7XL 가도 괜찮고 GT501 가도 괜찮고 PU-BES 가도 괜찮고 1200M 가도 괜찮은데 성준이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PU-BES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XMP 메모리 3080에 5900X에 수냉쿨러까지 넣는다 쳐도 38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080Ti 넣는다 해도 400밖에 안 나오는데 12700 간 것보다는 약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12700K 간 것보다는 저는 그쪽을 더 추천드리고 혹시나 AMD 쪽으로 D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견적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성비 신경 안 쓰는 미친 인텔 최고급 사양 로또 됐을 때 한번 사볼 만한 그런 견적입니다. 자, 현존 최고 전원 CPU 12900K를 넣고요. 아우, ZC3 넣으면 이쁘더라고요. ZC3 RGB 넣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그다음 막시 익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드 보면은 이야 뭐 이런 멋진 보드가 있나 싶은 텐데 이거 넣고요. 이거 150만원이에요 이거 누가 살지 모르겠는데 이거 넣고 지금 6000하고 6200 DDR5 메모리 나왔더라고요. 좀 비싸요. 한 70만원 하는데 그거 집어넣고 그래서 3090 취향에 맞는 거 뭐 EXTS 슈프림 불칸 호프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슈프림인데 이 중에서 사시고요. 뭐 한 지금은 400만원 안 해요. 360만원 하더라고요. 좀 내렸어요. 내려도 비싸. 그 삼성전자 980 프로를 두 개나 집어넣을 거예요. 2테라로. 아우, 그러면 게임도 빵빵히 깔 수 있겠죠. 거기다가 시소닉 플래티넘. 플래티넘 등급이라니. 내 롤티어랑 똑같네. 아, 1400W짜리 파워 넣고요. 거기다 안테토크에 짤 거예요. 제가 안테토크 케이스 쓰고 있는데 이뻐요. 이게 CNC 가공돼서 마감도 정말 좋고요. 풀 알루미늄이어서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냥 비싸요. 자, 그렇게 짜면요 대충 한 900만원대 견적 나옵니다. 1000만원 조금 안 나와요. 웬만한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진짜 로또 당첨돼도 한번 사볼 만한 견적이고 도저히 정신 가지고는 지르기 힘든 본체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 주문 들어온 적 있어요. 재미삼아 짰는데 주문 들어온 적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현명하게 300만원 초중반이나 400만원 견적 정도에서 최고급 PC를 짜세요. 최고급 짠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짜온 거예요. 뭐 주문 넣어주면 거절은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한 시간 동안 월경 견적 설명드렸어요. 어때요? 월경 견적 좀 바뀐 면이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밑에 댓글로 의문사항 남겨주시면 답변 한 3일 뒤에 보고 다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지금 시간 좀 늦어서 자, 가요. 여러분 빠이빠이.